네, 안녕하세요. 방이 여러분, 호토 방이요. 자, 여러분, 제가 뭐 컨텐츠가 뭐냐면 바로 볼락을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맛있는 볼락을 잡아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건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집 앞으로 볼락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사실 제가 2년 전에 했는데 12시간 동안 딱 한 마리 잡은 기억 때문에 볼락 낚시 좀 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 게스트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볼락 낚시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분들 나와주세요. 자, 히트TV 새 멤버 너 시작부터 노떡인데? 추배! 자, 그리고 옆에 먹어요. 아니, 형님 추배! 조카 형이라는 캐릭터를 지금 형님이 밀고 있는데 이렇게 분장을 하고 보통 뭘 하나요, 형님? 추배! 자,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아, 안녕하세요. 신호는 뭐죠?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낚시 크리에이터 해방디TV입니다. 속초 저랑 주민이십니다. 앞으로는 같이 찍을 것 같은데 볼락을 많이 잡으시다고 해가지고 여기 포인트로 왔거든요. 많이 잡으실 때 얼마 잡으시나요? 활성도에 따라서 다른 거라. 원래 항상 이렇게 밑밥을 까시더라고요, 다들. 여러분, 이제 지렁이를 매달 건데 보통 웜으로도 하죠. 포부는 생미끼 써요. 여러분, 이거 바로 한번 던져볼게요. 강대님, 속초에서 몇 년 동안 낚시하셨어요? 올해 3년 차? 던지면 볼락 나오겠네. 근데 사실은 루어는 조력이 얼마 안 돼요. 어, 그러면 보통 원통 많이 하고. 저번에 히트TV랑 원투 감성돔 하셨다가 정훈이만 잡았다는. 한번 던지고 보여주세요. 현타 좀 빡시게 오신 것 같은데. 액션을 주나요? 바다 찍으면 처음에는 리트리브라는 액션으로. 골든인가요? 레브라던가요? 저격했다. 됐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핵방디인가요? 궁뎅이가 커서. 아, 하루에 스쿼트 1500번씩 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아요? 아니, 하도 앉아있어. 원트니까. 저 한번 던져볼게요. 플라야 그래. 여기는 앞에 돌이 많기 때문에 가까이 왔을 때 빨리 회수를 안 하면 걸림이 있다고 합니다. 살색감 나요?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그거보다 더 천천히. 이거보다 더 천천히요? 플라기나 우럭과종 애들이 내려오는 미끼를 보고 받아먹는 습성이 있어요. 어떻게 먹어요? 왔어! 뭐야, 도다리! 야! 강도다리다! 대상어 아닌데, 이거? 아, 괜찮아요. 자, 여러분, 강도다리는 옆에 줄무늬가 이렇게 있거든요. 얘네는 광어 이런 과가 아니라 가자미과죠? 네, 가자미과예요. 그죠? 자, 여러분, 저거는 방생해주도록 할게요. 잘 가. 내거 물어라, 내거. 저는 혹시 가자미끼 한번 구할 수 있나요? 아, 네네. 어, 감사합니다, 누님. 오징어다, 오징어! 오징어! 오, 지금 간다! 오, 코! 와, 갑자기 오징어 지나가더라고. 아, 너무 아깝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구석에서 혼자 집어넣으시고 혼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혼자 달려. 그래서 제가 옆에 왔습니다, 여러분. 플라야 가래!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도루묵이다. 롯데다. 왜 롯데세요? 도루묵 들어오면 플라 안 나와. 아, 그죠? 왔어? 왔어! 역시 정호해! 너 진짜 정호, 넌 다르긴 하다. 뭐야? 볼라! 저번에 감성돔도 정훈이가 잡았다 그러고. 그리고 금방 도루묵 오면 절대 볼락 안 나온다고. 그리고 죄송한데 정훈이 낚싯대 잡은 지 5분 됐거든요. 나랑 안 맞아? 체장 넘을 것 같은데. 아니, 괜찮은데, 사이즈 괜찮네. 괜찮아요. 금지 체장이 몇 cm예요? 15cm. 어, 넘는다. 어, 넘어. 넘는다. 여러분, 넘습니다. 15 넘어요. 깊. 바로 입으로 킵 해봐. 출해! 잡았다! 왔어? 우와! 볼라! 뭐야? 아니야, 볼락 아니야. 골팡망둥이네. 이것도 킵해줘. 킵. 와, 또 왔어. 대박. 와, 대박. 살감생이야? 아, 감생이야? 감시. 와, 이게 살감시예요. 진짜 귀엽다. 표정 봐, 어떡해. 야, 너 진짜 잘하긴 한다. 자, 여러분, 요거는 금지체장이기 때문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잡은 것들은 까망 형님이 가지고 가시고, 저랑 보거이랑 햇빵디님은 다음에 또 리벤지 한번 해가지고, 그때는 마리수 뭐 한다고 합니다. 저 뒤지겠네. 그럼 다 장난이고요. 낚시가 잡을 수 있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빠르게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 많았어요. 슈베이르브로 넘어가시죠. 하나 둘 셋 슈베. 자, 여러분, 2주 뒤에 볼락 낚시하러 다시 왔습니다. 근데 멤버가 조금 바뀌었어요. 빵디님이랑 보고형 둘은 왔는데 에이스 둘이 빠졌어. 정훈이랑 까만이. 오늘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를 바꿔서 지금 믿으라고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아, 말고요. 빵디님 유행어 있잖아요. 플라야 가래. 오늘 3마리 잡아야 집에 간다. 오다. 왔어. 역시 보고형 뭐 같아? 볼락이지 뭐. 볼락이야? 오, 볼락이지. 오, 근데 사이즈가 왜 이래? 아, 진짜 방생. 왜냐면 이게 줄무늬가 갈색이어가지고 갈볼락이라고 합니다. 아, 방생. 더 멀리 꺼져. 왔어요? 네. 볼락이에요? 한번 봅시다. 우와, 이야. 아까 태어났네. 맛배기. 맛을 보신다고요? 처음에. 자, 여러분, 방생하겠습니다. 아, 잘 가. 볼락이야, 그래. 아,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내 방금 북에서 내려온 도맨불스라오. 더맨불스라는 유튜브를 하고 계신 분인데 오늘 또 잡아주신다고 이렇게 갑자기 또 오셨습니다. 볼락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바다 낚시 처음이에요. 됐다. 네, 아, 농담이고 잡아주세요. 초심자의 행운이 있습니다. 렛츠고. 왔어요.
와서 감성도 불스님 좀 큰데요? 이게 예, 초심자의 행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낚시. 자 여기도 방생하겠습니다. 걸었어 걸었어. 오오오오 커 보이는데요? 왔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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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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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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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좋다. 드실래요? 어 예 가져가야죠. 이거 킵? 여기 킵 통이 있나요? 얘 그 뭐 아니 아 사실 낚시 유튜버인데 아이스박스가 없으시다고요? 선생님 저기요. 자 여러분 일단 요 녀석은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보관해도 지금 상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볼락이다 볼락 불스님. 와 볼락인데 이거는 금지 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뭐야? 진짜로? 어, 뭐야? 크다. 뭐네? 뭐야? 볼락이다. 어, 아니야. 아, 노래미. 자, 방생. 자, 여러분, 이거는 진호래미. 진호래미는 커지고, 노래기는 좀 작거든요. 노래기는 금지체장이 없는데, 진호래미 금지체장이 있어가지고, 자, 일단 이거는 방생하도록 할게요. 가세요! 야, 내 거 물어, 내 거. 우와, 뭐야? 도로로 이거 킵사이즈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 근데 도로로 금지체장 없지 않아요? 도로록은 금지체장이 없는데 한 뼘 정도는 먹어도 되거든요? 한 뼘? 안 된다. 애매발 방생 볼락 많아? 아니 겁나 많은데요 안에? 저 밑에 보이시죠? 저 다 볼락이래요. 근데 저렇게 있는 건 여러분 거의 그냥 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저희 포인트 다시 다른 데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타고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포인트 이동했는데 저희가 3주 전에 처음 낚시했던 그곳으로 다시 왔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도 만약 못 잡는다 다시 모입니다. 제발. 아 이제 실내도 바닥이다 바닥. 뭐야? 오 근데 오 커요. 뭐야 볼락이다. 뭐야 도르락. 아 돌팡망둥이. 돌팡망둥이요? 아 이게 돌팡망둥이 아니야. 비슷하게 생긴 거 있거든요. 저도 이게 돌팡망둥이라고 옛날에 알고 막 통발하면 연안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자 계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 오, 볼락 중 제일 크다. 아, 뭐야, 우럭이잖아. 도르럭이에요? 한 번 넘어? 안 되네, 방생. 에, 가라, 엄마. 조심히 가. 들 앞에 보시면 물고기 개 많거든요, 지금. 여기 밑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는데, 얘네가 그냥 건드리고 갑니다. 여기가 너무 알려진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마 애들도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습득을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계속 해봤는데, 저는 저 이름 모를 생선 잡아온 거 있잖아요. 그거랑 쭈꾸미랑 해서 일단 가져가서 집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락은, 우리나라에 안 살아요. 라고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지만 롬만한 쭈꾸미랑 롬만한 생선을 차마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볼락을 잡아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잡을 볼락은 저희가 잡으려고 했던 볼락이 아닌 개볼락 도루럭이라고 하는 녀석을 잡으려고 왔거든요. 자, 요 녀석은 볼락이랑 좀 다르게 금지체장이었고 볼락보다 빵도 커가지고 먹을 게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개볼락을 잡으러 왔는데 저번에 했던 분들은 전부 다 쥐지치시고 해빵디님만 모셨습니다. 자 마을 주민이기 때문에 오늘 해빵디님은 루어로 하실 거고 저는 생미끼를 싸가지고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미끼가 좋아요 루어가 좋아요? 그때 달라요. 오늘은 어떨 것 같아요? 고기 갈지네요. 플라이어 가래. 우와 바람 미쳤다. 와 아씨 오늘도 망했어. 쭈꾸미랑 잡은 거 처먹을걸. 아니 이거 봐봐 이게 뭔데 줄이 왜 이렇게 나간 게 맞나고. 어 물었어 고기야 고기. 오! 고기 오! 야 이거 뭐야. 어 이거 개볼락이에요? 아니네 저번에 잡았던 거네. 횟대죠 이거? 횟대예요. 자 쟤는 방생해 줄게요 여러분. 가보라. 오늘 입질은 빨리 온다. 개볼락 15cm 이상 되면 가져갑니다 여러분. 어차피 얘네 최대 사이즈가 30cm 거든요 25에서 어 문다 왔다. 왔다. 좀 사이즈 되는 것 같은데? 뭐야, 보세요. 어, 뭐야. 아이씨. 방생. 버려. 자, 버려. 다시 바다로 내릴게요. 무슨 그때 3시간 한 것보다 지금 5분 한 게 더 많이 잡히네. 포인트 이동하나요? 네, 포인트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분명히 잡힌다고. 잡히는데. 활성도가, 아, 미안해요. 아, 괜찮아요. 어디 게 빵디님이 타신가요? 전 두 마리 잡았습니다. 어쨌든. 입질 한번 받았어요? 언능 와라이. 자, 여러분,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플라이 리발야 가래. 바로 왔어. 바로 왔어. 뭐야, 언놈이야. 너무 애기다. 저런 갈볼락인데 너무 작습니다. 금지체장이에요. 15cm 이상을 잡아야 금지체장 벗어나거든요. 자, 방생하도록 할게요. 입질은 좋은데, 진짜 오늘. 플라이어 그래. 또 온다. 또 왔어. 뭐야? 또 볼락이에요? 또 볼락인 것 같은데. 아니네. 횟대? 횟대 새끼. 아까랑 잡은 거 똑같습니다. 아, 근데 다 롬만한 것만 잡네. 플라이어 그래! 빵디님이랑 저랑 5대0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오! 오오오오 올라온다. 오, 아구 뭐예요? 아구 아니야? 우와 횟대. 아이씨. 와 무슨 횟대 맞아봐. 방생해 주세요. 제발. 자 입질 와요. 오. 자 과연 자 저게 무엇이냐? 새끼 횟대일 것 같아. 야 빠져 그냥 방생. 줄이 끊어졌어요. 얼어가지고 끊어졌나 봐. 제가 봤을 때는 끝내자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여기 말고 다른 포인트로 가려던 데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파도가 많이 쳐가지고 위험해서 오늘은 못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거기 가서 꼭 한번 제 컨텐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배랩으로 끝내줘요. 그래 이거라도 하나 둘 셋 초배. 장인어른 다녀왔네. 자 여러분 볼락낚시 다시 왔습니다. 자 4일차거든요 입술 한번 오늘도 실패하고 뭐야 볼락을 잡아야지 입술을 왜 발라. 자 여러분 여기는 새로운 포인트 저번에 들어오지 못했던 포인트로 왔거든요. 약간 갯바위라서 살짝 위험할 수 있는데 최대한 안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어가를 제발 오늘은 잡자 제발 저 뭐 쳤어요. 근데 이게 파도에 걸려서 조류가 세니까 친 것 같았는데. 자 여러분 낚싯줄을 끊겠습니다. 철수 입술이 한 번이 안 해. 여러분 5회차 때 볼게요. 라상락. 와. 자 여러분 볼락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저희가 내양에서 했는데 오늘은 외양에서 합니다. 자 바로 던져볼게요 여러분. 플라이어가를 제발 여러분 진짜 제발 오늘은 제발. 왔어 위로 우와 아, 잡았다 뭐예요 뭐야 개우럭 맞죠? 와 첫 캐스팅에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볼락 잡았습니다. 개볼락 맞죠? 개볼락 맞아요. 개볼락 도루럭이라고도 하고 본명이 개볼락이죠. 내가 진짜 이렇게 고생해서 잡아서 얘로 뭐 하고 싶은 줄 알아요? 아 겨드랑이 빵 요 정도 사이즈면 먹을만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바로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빵대야 니 뭐하니? 6일 동안 내가 더 많이 잡은 거 알죠? 내가 잡게 해준 거지. 뭐 킵할 거 있나요? 아, 아. 설마 봉 찌끄레기 꺼낸 거 아니겠지? 자 여러분 제가 아이스박스 있거든요. 싱싱하다 가지고 올게요. 아 근데 진짜 다행이다. 오늘 물때 잘 맞춰왔어요 진짜. 진짜 낙치세요 제발. 진짜 물때 따라가지 말라니까. 아니 근데 지금 많이 잡힐 것 같아요. 던지자마자 이쪽이 드르르 바로 왔어요. 누나 왜 못 잡는데? 아 기다려봐요 잡아줄게요. 아 진짜로? 오늘 그럼 빅원 할래요? 마리스 대결할래요? 빅원? 오케이 빅원. 저 바로 킵할게요. 던져버려 뒤져버려 플라이어 그래. 왔어 와. 어딨어? 이야 뭐예요? 개볼락. 오케이. 크기 뭐가 더 큰가 보자. 내 게 더 크지 않아요? 좀 더? 아니에요. 내 게 더 크잖아요. 근데 진짜 좀 비슷하긴 하다. 내 게 좀 더 기네. 내 게 좀 더 굵네. 오늘 몇 마리 할까요? 필요한 만큼? 오케이. 다섯 마리 고. 왔어. 와, 여러분 쫄이 때 있는 거 보세요.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 올라온다. 아, 개볼락. 자, 이제 두 마리 더 채우면 간다. 저 영상 이거 100개 넘게 쌓여있어요. 지금 개볼락, 개 리발 영상만. 근데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되네. 아니, 그러니까. 와, 여러분 진짜 제가 이거 포기하고 그냥 쭈꾸미 전에 한 마리 잡은 거 처먹으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계속 해보자 했는데 이게 됩니다. 들어가라. 닫아버려. 사실 어제 찍고 나서 당분간 저희가 안 찍으려고 했어요. 한 2주 정도. 찍을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근데 오늘 딱 시간이 아무쪼록 돼가지고 찍었는데 오늘 안 찍었으면 다음에 또 못 찍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더 큰 거 잡을게요. 플라이어 그래. 어, 저거 뭐야? 상갈치. 오, 수달 봤죠? 방금. 우와. 어, 저기다. 저거 뭐야? 새. 저거 새예요? 나는 상갈치인 줄 알았어요. 누워서 큰 게 가길래. 아, 진짜로.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안 나왔으면 진짜 이거 수달도 못 봤을 거고, 볼락도 못 잡았을 거고, 나오길 진짜 잘한 것 같고, 수달 진짜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상갈치 옆으로 누워서 가는 줄 알았어요. 바로 홀치 갈 뻔했네. 대빵디 왔어! 또 왔어. 사이즈 어때요? 나쁘지 않아. 오, 사이즈 좋다. 한 마리 남았어. 열어보소. 들어가라. 다 남았어. 자, 한 마리 남았습니다. 한 마리 하고 철수합시다. 플라이어 가래. 우와. 개커. 우와. 사이즈 괜찮은데요, 진짜로? 어, 걸렸다. 기다려. 박혔어. 방법이 있어요? 제발, 누나, 제발 살려줘. 근데 사이즈 진짜 좋아요. 이때가 제일 컸어요. 얘네가 바늘 먹은 거를 잊어먹게 만들어야 돼. 아, 나오게. 오, 올라온다. 올라오죠. 올라오죠. 됐어. 진짜 좋은데? 사이즈 좋지. 사이즈 진짜 좋지. 올려줘. 이야. 올라온다. 우와. 이거는 진짜 빵디님이 좀 살려준 거예요. 저였으면 포기했어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여러분 사이즈 보세요. 야, 씨.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들어가라. 자, 여러분 사이즈 비교 되시죠. 와, 씨. 오늘 빅 원이라고 했나? 빵디야. 와, 사이즈 보세요, 여러분. 엄마 맛있어. 어떻게 한 마리만 더 해볼까요? 아 오케이 들어가라 이랬기야 닫아버려. 자 여러분 마지막 한 마리 잡아보겠습니다. 마지막 플라이어 그래. 왔어 라스트 한 마리. 어때요? 아 이제 조그만 것 같은데. 조그만 방생이에요. 어때? 먹을만해. 킵. 아 못 찍었어. 한 번 더 해야 돼. 아 못 찍었어요. 한 번 못 찍었어. 아 열어봐서 넣어봐서 닫아봐서 하나 둘 셋 빠르게 열어봐서 닫아봐서 반응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 진짜 낚시 유튜브라는 걸 증명을 하셨네요. 하지만 빅1은 제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 조각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야, 쟤 진짜 크고 잘생겼네. 누가 잡은겨? 내가. 야, 솔직히 지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잡은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요거 들고 가서 요리해보도록 할게요. 다 담은. 포도팡이 저 여기 집혔어요. 더구나 이거 편집해. 자, 그리고 햇반이디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드디어 개볼락을 잡아왔습니다. 원래 볼락을 잡으려고 했는데 조항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개볼락으로 대체를 했는데 사실 볼락보다 개볼락 손맛이 훨씬 더 좋긴 했습니다. 맛도 비슷하다고 하는데 회로 먹으면은 요 개볼락이 훨씬 더 맛있다고 하거든요. 자, 일단 요 녀석의 생김새를 보여드릴게요. 야행성 애들처럼 눈이 엄청나게 발달이 돼 있고 전체적인 느낌은 볼락보다는 우럭에 가깝습니다. 보통 낚시하시는 분들은 도루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개볼락대로 뭘 먹을 거냐? 바로 개볼락 타닥기 초밥과 개볼락 라이스 페이퍼 튀김을 만들어서 먹으면 자. 자, 그러려면 일단 요렇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씨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씨 어떻게 해야 돼? 은혜, 너 근데 괜찮아? 아니. 여러분, 영상 찍는 이 시점이 주빵이가 7개월이 됐어요. 시간 엄청 빠르다. 지금 이런 생각 하고 계시죠? 곧 있으면 태어나고 사실 이 영상이 올라갈 날짜가 4월 될 것 같거든요. 그때 찍으면은 한 달 남은 거야. 그리고 참고로 얘 낚시할 때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뉴질랜드 갔다 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안 잡히다가 뉴질랜드 갔다 온 이후에 잡힌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넣으면은 참돔 요런 것들이 1초 만에 입질을 해가지고 무는데 한국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낚시하는데 좀 더 힘들었는데 막상 잡히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낚시가 요런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낚시 안 해. 자, 이제 요 녀석 비늘을 먼저 쳐준 다음에 포를 뜰 건데 비늘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비늘치기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the fish. 크랙 워터야. 크랙 반대편 도 똑같이 쳐줄게요. 크랙. 자, 여러분 이렇게 비늘 싹 쳐줬으면 지느러미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라삭사브라이. 엉덩이 쪽에도 볼락과들은 이런 심이 박혀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우 이렇게 해서 아. 요 팔은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대가리 씌울 때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겨드랑이 딱 낀 다음에 대가리 바로 라삭사브라이 라삭보르동 딱 한 다음에 대가리랑 내장을 싹 다 같이 빼줄게요. 워터야. 크랙 안에 굳어있는 신장도 이런 칫솔 솔 같은 걸로 쫙 하면은 말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엄청 깔끔해졌죠. 제가 이제 회를 치기 전에 녀석이 물기를 싹 제거를 해줄게요. 자, 여러분 요 제일 큰 녀석 있죠. 요걸로만 타닥기를 만들 거고 여기 있는 나머지 녀석들로는 라이스 페이퍼에 싸가지고 튀김을 해가지고 유린기처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일단 요거 회를 떠보도록 할 건데 소리 잘 들어라. 어쩌라고. 라삭사브라. 자, 요렇게 했으면은 갈비뼈를 칼 뒤로 요렇게 까만 흔히 말려서 길을 내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쓱 밑으로 해가지고 베끼는 거지. 조졌잖아. 아, 이거는 너무 작아가지고 아무도 못해요. 딱 손잡이 만들어주고. 나 껍질 벗긴 게 그렇게 쉽더라. 이거 안 보고 하잖아. 어렸을 때 탈출 아니야? 아주 말끔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지금 싹 다 일단 포 한번 떠주도록 할게요. 나삭나삭 다 손질했다. 여기요 타닥기는 잠깐 저 멀리 꺼지고 요 녀석들을 라이스 페이퍼로 감싼 다음에 먼저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몬 월남사 광고 아니에요. 뜯어버려. 자, 여러분 일단 요런 그릇에 아니 잠깐만. 따뜻한 물 담아야 돼. 아니야 괜찮아. 하나 둘 셋. 버터야. 닥쳐. 자, 그러면은 라이스 페이퍼 3개가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자, 딱 3개를 꺼내놓고 너 이거 찍었어 방금 라이스 페이퍼 꺼내는 거? 아, 아니 너 아, 얘가 뉴질랜드 갔다 오더니 오랜만에 촬영해서 감 다 잃었네. 너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나. 잘 있어. 나 안 쫄아 이제. 나 안 찍어. 내가! 아, 답이야. 야, 내가 잘못했어. 월급 물려주고. 무릎 꿇어. 저 한 번도 은혜 앞에서 무릎 꿇은 적 없어요, 여러분. 너 악플 받아, 이러면은. 무릎 꿇어, 이런 거는. 남자한테 굉장히 치명적이야. 왜 나는 맨날 무릎 꿇게 하고 왜 너는 안 꿇니? 자, 이제 월남산 요 세 장을 딱 꺼냈으면 여기 물에다가 5초에서 10초 정도만 이렇게 적셔주면 됩니다. 내가 좀 뜨거운 물에 하라고 했죠. 이게 좀 뜨거워야 돼? 오래 걸리잖아요. 아, 다시 넣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자 요런 식으로 해파리가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생선 3개를 이렇게 놓고 요렇게 이쁘게 접습니다. 괜찮네. 자, 여러분 이제 요 녀석들 요 그릇에다가 물기를 조금 말리도록 빼놓을게요. 자, 이제 저 녀석을 튀기기 전에 유린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유린기에 들어갈 소스를 조금 만들어줘야 됩니다. 간장. 레시피가 있는데 사실 너가 방금 간장 해가지고 나를 도발하는 것 같아서 바로 즉석으로 만들어 볼게요. 요리는 감이라고 했어. 아니야, 그냥 밥. 요리는 감이라고 했어. 자, 일단 여기에다가 내가 봤을 때는 간장이랑 식초 요런 거 넣으면 될 것 같거든. 린단당 살짝 몇 스푼 이런 거 아니야. 그냥 감으로. 내가 봤을 때는 유린기가 약간 새콤해야 돼서 식초 좀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 식초 진짜 조금. 이건 어차피 조금 넣어도 시원치거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넣을 게
좀 달달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설탕을 아무래도 조금. 근데 내가 요새 당뇨가 있는 것 같아서 요거는 살짝 넣어볼게. 근데 너무 조금 넣는 거 아니야? 원래 좀 달달하지 않아? 그 달지. 야 씨 너무 많이 넣는데? 너 진짜 한 번 더 번복하면 뒤지는 거예요. 유린기가 원래 닭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생선이니까 잡내를 조금 제거해주려면 레몬 같은 거 조금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 한 이 정도? 6, 7, 8방울 정도. 그 다음에 겨자 같은 거 조금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겨자 같은 거는 어떻게 하면은 핸드폰 냉장고에 다 미쳐. 아 그러니까 겨자는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고추. 고추는 사실 많이도 필요 없어. 그냥 셀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딱 꺾은 다음에 라삭 한 다음에 넣고 또 다시 한 번 더 하는 코르동 하고 넣고, 이것도 조금 신선하지 않아? 해냠 하고 넣고 이런 식으로. 아니 내가 돼. 좀 힘들어 다. 왜 너가 힘들어? 아 그러면 전체 샷을 한번 보여줄게. 아. 자르면서 아자자자 이렇게 하면 돼. 아 왜 이렇게 토할 것 같지? 양기름을 자 여기 살짝 넣고 매실액 같은 거, 이거 건남이가 준 거야 우영이가 준 거야? 건남이. 건남이가 준 거야? 응. 뒤질래? 살짝. 왜 왜? 건남이가 누군데? 우리 엄마.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비벼주는 거야. 이렇게 콕콕콕콕 찔러서. 내가 뭘 할 것 같니 이제? 전화. 여보세요? 자기. 지금 주파 움직이고 있어. 주파 미안하다. 자 여러분 이렇게 유린기 소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녀석들을 튀겨주도록 할게요. 프라이팬 야! 이게 참 고민입니다. 사실 불이 있었을 때 파야 이렇게 시원하게 할 수 있는데, 인덕션으로 바뀌어 나서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세요. 전기 아니면 뭐 일렉트릭 파이어 뭐 이런 거 하는데 뭘로 할까? 그냥. 덕션아. 덕션아? 재미없는데 한번 해볼게. 이거 재미없으면 니 탓이야. 알겠지? 너 깔깔이 깔아라. 알겠지? 아직 아니야. 깔깔이가 여러분 웃음이에요. 웃음. 깔깔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깔아라. 알겠지? 깔 준비해. 아직 아니야. 맞는 타이밍에 깔깔이 깔아야 더 재밌지 사람들이. 알겠지? 나 한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파이브. 덕선아. 자 이제 덕선이에다가 튀김류를 어너너너너너너너.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열이 올랐으면 자 한번 넣어볼게요. 오. 오, 오, 야, 들어가 보시야. 오, 야, 이거 튀김 겉에 이거 맛있어 보인다. 되게 바삭바삭거려. 지금 딱 만져도. 자, 그럼 일단 요거는 잠깐 요렇게 두고, 그 사이에 야채랑 소스를 한번 버무려 볼게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소스를 뿌려준 겁니다. 자, 맛 한번 볼게요. 우와, 야, 씨. 진짜요? 오, 개맛있어. 자, 여러분 지금 다 익은 것 같거든요. 하나씩 꺼내볼게요. 오, 잘 익었는데? 맞지? 자, 이제 요거를 아까 준비했던. 아우씨. 아니야 이렇게 덮어두면 돼. 오케이 됐네.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됐는데 이렇게는 잠깐 빼둘게요. 왜냐면 지금 바로 타닥기 초밥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부터 계속 물기를 말렸던 게우럭 호를 이 상태로 그냥 바로 타닥기 하면은 좀 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가물치를 회로 먹었을 때 썼던 방법이 있는데, 막걸리에 담가두면은 굉장히 빳빳해지고 잡내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오우야 맛있겠다 씨. 쭈빵 엄마 정신 차려. 넣어버려. 자 요렇게 한 1-2분 정도만 있어도 굉장히 빳빳하게 변합니다. 얘네가 빳빳하게 변할 동안 준비를 해줄 게 있어요. 자 요게 뭐냐면은 여기 위에다가 올리고 토치를 짖을 겁니다. 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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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돌려봐서. 자 그럼 이제 빼볼게요. 이거 봐봐. 육질이 엄청 단단해져요. 여기서 막걸리를 한번 쓱 닦아주고, 자 그럼 이제 토치 줄줍니다. 띵 바로 파야. 자 갑니다. 와 슈카. 에야 얘 피 오르는 거 봐. 야야야야 오우야 짱 했으면은 한번 딱 뒤집게요. 홀리 쉣 더 퍽. 자 반대도 똑같이 파야. 여기도 똑같이. 야 이거 보이지 은혜야. 이야 기름이야? 그런가 봐. 아니 여러분 개불럭 기름이 저는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아까 앞면에는 기름이 별로 없는 부분이라서 금방 탔는데, 여긴 또 기름이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오래 붙이고 있어도 막 크게 그을리지 않고 있습니다. 됐어. 뒤질래? 아니 뒤로 갈래? 이런 건데. 아 누가 초밥에 잡곱밥을 먹나? 잡곱밥이 있어요. 잡곱밥이. 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 딱 동그랗게 말았으면은 여기다가 우와 오 예스 딱 맞아. 이게 휘어가지고 딱 맞네. 야 여기다가 이제 레리라리로는 자자 와 와사비를 딱 넣어주도록 할게요. 와사비를 예쁘게 그냥 조금 한 덩이 해서 쭉.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든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뭐부터 먹어볼까요? 유린기가 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걸 한번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야채랑 딱 싸가지고 개 벌품 먹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인정해요. 혹시 몰라 이런 게 맛있을 수도 있어.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레 뭔가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맛이에요. 소스가 진짜 너무 맛있고요, 여러분. 라이스페이퍼로 감싼 개볼락의 맛은 부드러운 거 밑에 부드러운 게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식감도 너무 괜찮고 사실 바삭거리도 원했는데 오히려 지금 바삭거리지 않거든요. 그 안 바삭거리는 게 좀 더 신선한 느낌이에요. 너무 신기한데, 은혜야? 넌 먹어볼래? 아마 한 반만? 이거 한번 이렇게 싸서 먹어봐. 자, 쭈빵아. 빨리 너 한번 빙의 해봐, 쭈빵이. 아, 싫어, 못하겠어. 한번 할 수 있어. 악마력 딸. 너 잘하잖아, 나랑 둘이 있을 때. 내가 애교, 애교 피면서 막 하잖아. 아빠. 내가 쭈빵이 따라한 적은 없지. 아빠, 쭈빵아. 쭉 날아서 쭈빵 입으로 들어간 거야. 쭈빵 먹고 싶어? 찌듭찌듭. 어때? 맛있어. 한번 더 먹을 수 있어? 응. 이거 외국에 있을 것 같은 맛이야.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태국이나 베트남 여행을 처음 간 거예요. 동남아 완전 현지 로컬 식당에 딱 가서 이게 뭐지? 하면서 시켰을 때 먹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맛. 오히려 바삭한 것보다 나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어요. 지금 두 번 먹었잖아요. 두 번째가 더 맛있어요. 초베레?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무슨 맛이다, 뭐랑 비교할 수가 없는 맛이어가지고 그냥 라이스페이퍼에 생선 같은 거 살 사가지고 감싸서 튀겨 먹어보세요. 딱 그러면 제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이건 뭐 말할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초베르. 그럼 맛있겠다. 불맛 개쩔어요, 여러분. 볼락에 쌀이 엄청 두툼하고 회로 먹으면 최고라 그래요. 근데 시장에서는 잘 안 팔거든요. 조사님들은 잡아서 바로 회로 먹는대요. 자, 마지막으로 다 먹어볼게요. 쭈빵아, 에? 이거 줄까? 에? 주세요! 이거 뭐야? 너 되게 충격받은 표정이네. 맞지? 카메라 넣으면서 뭐야? 다시 할게. 그럼 표정으로 봐줘. 난 너가 그럴 때가 좋더라고. 쭈빵아, 에! 이거 줄까? 에! 주세요! 쭉 날아서, 에! 내 입으로 들어가, 에! 진짜 싫어. 나 뭔가 무서워. 진짜 그럴까봐. 와, 너 이렇게 빵 터진 거 진짜 오랜만이야, 알지? 한 번 더 하면. 아, 언제 먹어? 한 번 더 하면 절대 안 터지겠지, 너? 쭈빵아, 에! 그러면 그냥 너가 나의 역할을 하고 내가 그냥 아예 쭈빵이 역할을 할게. 혼자 1인 2 역하니까 너도 너무 웃어가지고. 쭈빵이 안 먹는데. 안 할 거야? 그럼 나 혼자 1인 2 역하고. 안 할 거야? 어. 쭈빵아, 에! 쭉 날아서, 에! 네 입으로 들어가, 에! 들어가는 거야, 에! 에! 아! 무서워, 씨. 에! 너, 에! 아, 씨부라, 진짜. 에고를 영상은